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세 개를 제가 고른다면 푸치니의 나비부인, 비제의 카르멘, 그리고 오늘 소개할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입니다. 특히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의 큰 매력은 오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음악만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옥 같은 유명한 아리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뮤직 오디세이 코너에 시카고 리릭 오페라의 공연 라 트라비아타를 담았습니다. 시카고 리릭 오페라. 축배의 노래.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오페라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의 곡입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18세기 프랑스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사교계의 정부 비올레타와 젊은 귀족 알프레도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리릭 오페라 공연에 바리톤 퀸 켈시, 알프레도의 아버지 조르지오 역을 맡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을 달래며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아리아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And he tries to convince him that you know why do you behave this way? You don't know what this woman is about. Haven't you forgotten where you're from? Where your heritage is, where your family is and 이탈리아 최고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는 주옥 같은 아리아들로 유명합니다. You know, the energy in the music and so much of that is written into the music. It continues on and it guides the story and it guides the music along. 폐병으로 몸져 누운 비올레타의 가슴 아픈 아리아, 지난 날이여 안녕.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 베르디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연주되는 가운데 베르디 오페라 중 최고의 걸작, 라 트라비아타의 리릭 오페라 공연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